네, 안녕하세요. 사진 수령기의 나부랭이입니다.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르게 이렇게 직접 마주하게 됐네요. 물론 저의 얼굴은 보이진 않는데 뭐랄까 한번 이런 컨텐츠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.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올릴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가리봉동에 가볍게 산책을 갔는데 그 산책을 가려고 간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후지 필름 XT2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 카메라에 손떨방이 없어가지고 손떨방이 있는 렌즈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. 근데 때마침 중고나라인가? 어디 카페에서 이제 1680, 손떨방이 있는 이 렌즈를 팔고 있어가지고 제가 잽싸게 가서 구매를 했고, 구매를 한 김에, 아, 가리봉동이 주변에 있으니까 한번 출사를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사진을 찍으러 가게 됐어요. 우선 렌즈를 한번 보여드리자면, 네, 요 렌즈입니다. 이게, 보이나? 네, 이 렌즈인데, 뭐,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찾아보니까, 화질이 뭐전 구간 쓸만하다고 해서, 저한테는 뭐 충분한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고, 그리고 뭐 사진에 있어서, 화질이 뭐 전부는 아니니까, 뭐 편한 마음으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한강이랑 이제 신사 쪽을 가로수길을 이제 걸으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오즈모 포켓 그 카메라를 가슴에 이제 차고 거리를 걸으면서 찍었거든요. 그때는 낮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가리봉동에 갔을 때에는 깜깜한 밤이었어요. 진짜 어두운 밤이었는데, 오즈모 포켓 그 카메라가 과연 어느 정도의 영상 성능을 발휘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, 그래서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답니다. 그러면 영상을 보겠습니다.